안녕하십니까. 9시 투지뉴스의 연준, 태현입니다.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투두의 채널 모아가 개국한다고 합니다. 예능, 교양, 음악쇼, 그리고 광고까지 모든 프로그램에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만 출연한다면 어떨지 상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전 세계의 모아를 위해 시작부터 끝까지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로 꽉 채운 편성표를 투두의 채널 모아에서 실현했다고 합니다. 어딘가 허술해 보이지만 왠지 빠져드는 것이 이 채널의 매력이라고 하는데요. 놓치지 말고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상캐스터 휴닝카입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인 오늘, 역시 곳곳에 흐린 기운이 도사리고 있죠. 하지만 모아 여러분이 있는 이 지역만큼은 맑은 날씨를 유지했다고 합니다. 바로 투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와 함께 다음 월요일이 또 올 때까지 맑은 기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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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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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프. 안녕하세요.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고막 천재 휴닝카입니다. 맞지? 그럼 고막 천재. 저의 쿵짝쿵짝 두둥지 편 다들 기억나시죠? 쿵짝쿵짝. 아, 기억나. 짝 해봐. 짝. 짝. 그거 저희가 가볍게 미션을 성공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제작진 분들이 또 음악으로 저희에게 승부를 건다고 하네요. 아이고야. 그렇게 주셔놓고도 네. 언제든지 받겠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가사 받아쓰기를 지금부터 할 거거든요. 총 3개 문제를 맞히면 성공이고요. 한 곡당 3번의 도전 기회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힌트는 총 8개로 언제든지 쓸 수 있지만 한 번 쓴 찬스는 소멸하니 신중히 사용하세요. 다들 어떤 알파벳으로 고를래요? 아무거나 너 원하는 걸로 해봐. 저기 Z, 뭔가... Z. Z 해보자, Z. Z. 어? 어? Z. 그거 아니야? 노란색은 가수 이름이었고 이런 거 아니야? 응? 어, 근데 야, G는, Z는 뭐야, 그러면? Z, 글쎄요. E는 이현 선배님이에요, N-이에요. 일단 자, 팝스인 것 같아. 아, 갖고 와봐, 갖고 와봐. 근데 수민이 형 너무 정확했어. 그래요? 맞아요. 진짜 맞는 것 같아. 자, 공개하겠습니다. 네. 네? 지코 선배님의 Summer Hate. Summer Hate. 아, 아 그러네. 맞네, 우리 아, 지코 선배님 있구나. 야.
맞나보다. 이는 엔하이픈이네. 그런 거 같아. 잠깐만, 그럼 세븐틴 선배님. 맞네. 뉴이스트 선배님. 이현 선배님. 아, 아 이현 선배님이 제일 쉬울 뻔했네, 발라드니까. 피디님 다들 켰쥬? 아, 벌써 간파당해버렸쥬. 간파당했쥬. 간파당해버렸쥬. 이 엔하이픈 아니야? 아, 엘이 이현 선배님이야? 아. 다들 준비됐죠? 네. 그럼 틀어주세요. 일단 냉수 한 잔 쪽 시간 참 더 없게 안 가 애벌레처럼 장판에 붙어 딱 한 겨 만남은 허물을 벗어 몇 년째 솔로 그래서 뭐 어 잠깐만 야 애벌레 잠깐만 애벌레처럼 난관에 붙어 허물을 벗어가 있었어 나도 허물을 벗어만 했어 난 애벌레처럼 알아 야 우리 애벌레 어 그럼 맞나 보다 허물을 벗어 애벌레처럼 난관에 붙 애벌레처럼 난관에 붙어 허물을 벗어 어? 오 좋은데? 난간? 난간 난간일 수도 있고 난관일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난간에 붙어 허물을 벗어 나 솔직히 멤버들 나 하나도 못 들었어 아, 첫 문제로 어떻게 랩송이 걸리냐? 아 한 번만 더 들으면 안 되나? 나는 그냥 윤진이 말한 대로 좋았어 저도요 나 윤진이 형 거 봐 쓰겠어 그러면 들어주세요 일단 냉수 한 잔 쪽 시간 참 더럽게 안 가 yeah. 애벌레처럼 장판에 붙어 딱 한 겹 만남은 허물을 벗어 몇 년째 솔로 그래서 뭐 몇 년째 솔로 난관에 붙어 그래서 뭐 난관에 붙어 딱 한 번 입어본 허물을 벗어 같은 거 아, 몇 년째 솔로 그래서 뭐 옆구리 시려까지 들은 거 같아 나도 몇 년째 솔로 그래서 뭐 허물을 벗어 그 다음이 그거예요 몇 년째 솔로 그래서 뭐 난간인지 낭만에부터 난간인 것 같은데 그렇겠지? 네. 뭐 낭만 애벌레처럼 난간에부터 딱 한 번 입어본 허물을 벗어 이거였어 아 딱 한 번 입어본 허물을 벗어? 애벌레처럼 난간에부터 딱 한 번 입어본 허물을 벗어 몇 년째 솔로 그래서 뭐 오 잘하는데요 우리 애들? 우리 애들 다른 걸 들었다 몇 년째 솔로 그러게요 다 각자 다른 걸 들었다 어차피 받아 적을 수 있는 거 한 번 더 있으니까 적어도 한 번 네. 들어보죠 들어봐 그럼 하나 둘 셋 자, 애벌레처럼 난간에 붙어 딱 한 번 입어본 허물을 벗어 몇 년째 솔로 그래서 뭐 땡 네. 마지막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찬스 안 써도 될 것 같아 이게 제일 쉬운 건데 둘이 찬스를 써야 되나요? 안 쓰겠습니다 찬스 8개이긴 한데 어떻게 할래요? 네, 써달라는 거 같으니까 찬스 하나만 쓰죠 써드릴까요? 써드릴게요 썼으면 좋겠어요 아, 그럼 어, 한번 쓰자. 하나 쓰죠 하나 쓰겠어 찬스요 또 뭐 꽝 이런 거 나오겠지 설마 진부하게 꽝 뭐 이런 거 나오겠어 뭐 갑자기 다른 파트로 바뀌는 거 아니야? 아이 뭐야 한 글자 알려주게 들린 부분이 어딘가 아. 잠시만 야 이거 기회야 애벌레처럼 난간에 붙어 딱 한 번 딱 한 어 맞아 딱 한 번 아닌데? 어? 아니야 그럼 저게 말이 안 돼 딱 한 번만 입은 아, 딱 한 번만 입은 허물을 벗어 그런가 봐요 몇 년째 솔로 그래서 뭐 이거 아, 맞거든? 몇 년째 솔로 그래서 뭐 맞고 딱 한 번 7번을 한번 공개달라 할까요? 그러면 그냥 한번 들어보고 그 다음에 알려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오케이 네 한번 들어볼게요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내 수 한 잔 쪽 시간 참 더럽게 안 가 애벌레처럼 장판에 붙어 딱 한 겹 만남은 허물을 벗어 몇 년째 솔로 그래서 뭐 뭐 딱 하기만 한 딱 한 겹 아니야? 아, 야 망했는데? 두 번째 줄 중에 하나로 공개할까? 난간인 것 같아요 저는 난 솔직히 두 번째 줄부터 해결해야 될 것 같아 그럼 13번을 공개해? 13번 13번을 공개 13번 골라보겠습니다 네, 13번 겹이죠 겹 맞네 겹이 그러니까 딱 한 겹인가? 입어보니 맞다고 했죠 딱 한 겹만 입은 맞는 것 같아요 딱 한 겹만 입은 허물을 벗어 이거 같은데 오케이 이렇게 할까? 어 이렇게 하자 그러면은 애벌레처럼 난간에부터 딱 한 겹만 입은 허물을 벗어 맞아 딱 한 겹만 입은 허물을 벗어 맨날 솔로 그래서 뭐 어, 옆구리 가 들어 오케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네 어떡해요 벌써 맞춰버렸는데 아 너무 쉽구만 표정이 안 좋으신데? 아 그럼요 네. 정말 아! 많이 맞았어! 그래 뭔가 이상했다니까 나문이네 어차피 네, 우리 틀린 거 맞네 장판에 보소 딱한 겹만 오케이 아마 이게 아깝다. 제일 어려운 파트지 않았을까요? 연연재서 그래서 뭐 보고 들으니까 되게 정확하게 들린다 사람이 좀 간사하다 그지?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저의 귀가 이상한 겁니다, 선배님. 오케이, 연습 문제 끝! 이제 느낌 알았으니까 본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오케이. 야, 비하자, 비. 오케이, 오케이. 엘이 제일 쉽지 않아요, 엘? 그런가? 엘 발라둘 거 아니에요. 아, 그러네. 랩하시지 않을 거 아니에요. 아, 야, 엘 하자, 엘. 엘 하겠습니다. 나 어제 만났어. 오케이, 할게. 어제 같이 운동했어. 이현 선배님의 가슴이 시린 게 사랑한다 한마디조차 못하고서 돌아서줘. 나 이 노래 들으면서 자랐어. 바로 틀어주지. 그 사람을 사랑해 그녀 보면서 사랑하는 게 아, 끝났다. 나온다, 나온다. 가슴이 시린 게 가슴이 시린 게 바라만 보는 게 바라만 보는 게 그대가 없는 게 그대가 없는 게 습관처럼 습관처럼 익숙해졌나 익숙해졌나 아픈 줄도 모르네요 아픈 줄도 모르네요 익숙해졌나? 야, 너무 잘 들리는데? 그러니까 진짜 와, 완벽한 딜리버리다 아픈 줄도 모르네요 눈물이 나는 게 그래, 이거 바로 하자 당연하지 바로 하자 네 자, 하나, 둘, 셋 그대만 없는 게 맞죠? 어, 그대만 그대가 아니야? 아, 그대가 그대가 없는 게 그대가야, 없죠? 그대가야 나 솔직히 대가 같아 그대가야, 그대가 일단 이거 하고 그냥 네. 한 번 더 그냥 노래 선배님 노래 들을 때 한 번 더 듣자 아, 아니, 가슴이 시린 게 바라만 보는 게 그대만 그대가 없는 게 습관처럼 익숙해졌나 아픈 줄도 모르네요 진짜로요? 네, 진짜, 네, 진짜요 아, 더 묻지 말아주세요 어차피 두 번 더 있어요 20, 괜찮아요 21년 동안 한국어를 써왔지만 가가 맞는 것 같아요 아니 뭐가 말도 안 되네. 아유, 본 게임을 한다면 게임을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진짜. 아까 첫 판 했잖아. 아, 이렇게 어디 있어. 야, 근데 이거 쉬운 거 같아. 괜찮아. 아, 뭐 우리 아, 연습으로 오케이. 넘기자. 아, 오케이. 좋아, 비 할까? 비. 아, 근데 비에도 래퍼드가 있잖아요. 선배님들의 노래를 몇 년 동안 들어온 결과 알 수 있습니다. 사이퍼 이런 거 나오면 돼. 오케이. 나 사이퍼만 안 나오면 사이퍼야? 돼. 사이퍼야? 아, 사이퍼만 나오면 돼. 나 사이퍼만 안 나오면 되는데. 나 저 아래 아, 들어와 디지 다 디지 다 울려라 디지 다 아 그게 저는 슈아 선배님의 뮤비를 너무 감명 깊게 봤기 때문에 아, 이거 멋있더라고요 맞아요 뮤비는 틀어주세요 이거 멋있긴 한데 디지 다 틀어주세요 원하는 건 모두 가졌지 이제 눈물도 가져야만 만족이 될지 내가 원했던 건 없던 원하는 건 모두 가졌지 근데 그 다음에 오오 아니면 돈돈 이거 나 대충 아는데 오, 오 역시 래퍼 그 이거 슈가 선배님이 이거 딱 그때 이거 눈 가리고 원하는 건 모두 가졌지 이러면서 내가 나 안단 말이야 나 모두 가졌지 아 이거 대신 이런 내용이었어 원하는 건 뭐든 가지 이제 뭘 더 가져야 만족이 될지 내가 원하는 건 어 뭐 원하는 건 어 어 다음 돈 뭐 이런 아 이런 내용이야 내가 안다고 사실 알아요 알아 나도 이 노래 알아요 원하는 건 찬스 쓰는 거 어때 원하는 건 차라리 지금 미리 찬스 써서 원하는 건 뭐든 그래 그래 아마 이게 제일 어려운 거 같아 네. 원하는 건 뭐든 찬스 쓰겠습니다 아, 잠깐만 아, 아니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랩이 나을 거 같긴 했어 그러니까 옷 아니면 돈 아 옷 한 다음에 돈도는 알거든요 알겠어요 아, 일단 들어봐요 세 번 연속 듣기 어? 어 좋은데? 좋은데? 틀어주세요 원하는 건 모두 가졌지 이제는 뭘 더 가져야만 만족이 될지 내가 원했던 건 너도 오케이 원하는 건 모두 가졌지 이제는 뭘 더 가져야 만족이 될지 내가 원했던 건 너도 원하는 건 모두 가졌지 이제는 뭘 더 가져야만 만족이 될지 내가 원했던 건 너도 그 저 그런 거 있어요 원하는 건 모두 가졌지 이제는 뭘 더 가져야만 만족이 될지 내가 원했던 건 옷 그리고 뭐 하늘을 가져 이거 뭐 있었고 이제는 뭘 더 이제는 밖에 안 들렸어 이제는 한 번 더 듣겠습니다 이거 원하는 건 모두 가졌지 이제는 뭘 더 가져야만 만족이 될지 내가 원했던 건 어떻던 자 형 저요 나 들었어 원하는 건 뭐 저 다 알았습니다 이제는 아. 하늘을 가져야 아니 내가 알아 저 해도 돼요?
원하는 건 모두 가졌지. 이제는 뭘 더 가져야 만족이 될지. 내가 원했던 건 옷, 옷. 하늘 있지 않아요? 하늘. 아니 하늘 없어. 하늘 아니야. 어 하늘 있는데? 한 번 더 들어볼 수 있잖아요 이제. 이게 한 번 더 기회 남았으니까. 알 것 같아. 원하는 건 모두 가졌지. 이제는 뭘 더 가져야만 만족이 될지. 내가 원했던 건 옷, 옷. 아아 원하는 건 모두 가졌지. 이제는 뭘 더 가져야만 만족이 될지. 내가 원하는 건 옷, 옷. 옷. 네, 옷 옷이요. 확실해요. 옷 옷 옷 옷. 옷. 와 너무 신나 보이죠? 나 모르겠어 솔직히. 형 다 썼어요? 저 한 번 더 봐야 할 것 같은데. 저희 한 번 봐드렸잖아요. 저도 한 번 더 들려주세요. 가자인가? 근데 내가 봤을 때 답이랑 그렇게 근접하지 않았나 봐. 정답. 정답. 그래. 일단 겉. 아 아깝다. 맞네. 나 이거 진짜 많이 들었는데. 아 아깝 아쉽다. 그쵸? 어, 맞아요 맞아요. 근데 아직 남은 문제 많아. 괜찮아. 네. 야 왜 랩민을 해요? 얘들아 형은 다 안다. 힘을 풀어봐. 나는 HM을 털어봐 이렇게 들었는데 닦고 하고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 그곳 을이야 그곳은 애야. 힘을 풀어봐 위로 그려봐 마음을 알아봐 뭐뭐뭐 heart go 그곳을 허락해줘.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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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기하자. 안 되겠다. 아 포기 포기 포기. 미안하다 얘들아. 미안해요. 진짜 미안해. 세븐틴 선배님의 스냅샷이라는 곡입니다. 불안한데? 아 안 해! 안 해! 진짜 안 해! 나 와... Every time you say 빛을 그렸네 순간. 아 왜 자꾸 숟가락이 들리냐? 찰칵대는 중 경호원이 끌어내. 내 이 순간을 모두 빛으로 드러내 아니에요? 너의 움직임 따라 찰칵대는 중 Every day 에 새로움을 이끌어 내 이 순간. 내 이 순간을 너의 빛으로 그려내. 정답! 와, 와 너무 쉽다. 두 문제 맞췄고요. 한 문제만 더 맞추시면 돼요. 축구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현장에 나와 있는 최수빈, 최범규 특파원 나와주세요. 네, 현장에 나와 있는 최수빈입니다. 최범규입니다. 네, 저는 오늘 거의 초콜릿을 1kg 정도를 먹은 것 같습니다. 오, 맛있었겠네요. 맛있었습니다. 저는 어저께 이제 라면에 닭가슴살에 계란을 먹고 잤습니다. 야무지게 먹으셨네요. 그게 어제 새벽인데 오늘 아침에 일어났어요. 어, 근데 그런 거 치고 많이 안 먹었다. 이게 저예요. 아, 네. 속보였습니다. 람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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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스트 선배님의 RLTL Real Love True Love. 가시죠. 아, 황. 왜 샤워 당김 없는 언덕 위에서. 나도 샤워를 들. 나도 샤워로. 나의 샤워 향기 만나 우린 언덕 위에서 이거 아닌가? 나의 샤워. 정리하고 한 번 듣고 찬스 쓸까요? 아 근데 앞에 줄 들은 사람 나 감도 안 오는 앞에 줄. 나눌까요? 일단 그럼 내가 맨 첫 줄을 들어볼게. 두 번째 줄 들을게. 저는 막 듣고 단어를 생각나 들리는 대로 일단 적어볼게요. 내가 보기엔 답이 없는데 이거. 어 일단 틀어주세요. 우리 뭐, 처음에 앞에 뭐가 있는데? 처음이 처음에 모든 게 없는 모퉁이 세상에. 막 이랬네? 모퉁이 모퉁이?
모든 게 없는 세상이 아니야. 모든 게 없는 나는 너도 나 모든 게 아 그러네 맞는 것 같아. 모든 게 없는 그런가? 이렇게 하고 두 번째는 나의 샤워 담김없는으로 모든 게 없는 세상이 너의 나의 샤워 담김없는 담김없어? 나도 담김없는으로 들어 담김없는 솔직히 그게 무슨 말이지? 듣는 대로 듣긴 했는데 일단 찬스 줄게요. 뭐가 없는? 나나는 한 번 더 듣기.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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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나쁘지 않아. 아 당김 없는인가? 이제 따뜻한 물로 샤워 나오고 나오면 좀 피부 땡기잖아요. 피부 땡기잖아요. 아 당김 없는. 야 그렇네. 아 찬물로 치셨나 보다. 아니 샤워가 아니라 시다 사워 아니야. 영어 있어요? 어이 어이 뭐지? 어 샤워가 아니야? 아니, 그러면 샤워. 좀 샤그럽다 이거. 나무 샤워. 나무 샤워. 오 샤워라 이러잖아. 야 어떻게? 아 너무 샤워 이거인가? 너무 샤워. 아 나무 샤워? 오늘 동작 힌트로. 멋있다. 오케이 나 동작을 전 들을게요. 음악을 틀어주면 네. 율동과 함께. 네. 구름 없는 언덕 위에서 구름 없는 언덕 위에서 구름 없는 언덕 위에서 그렇게 나의 샤워 아니라는데? 나의 시선 하하 4개 알려드릴게요. 12번 나의 flower 12번 시 우리가 샤워라고 들은 게 뭐 시야오 나의 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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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샤워 나의 시야 나의 시야와 나의 샤워 시야와 샤워 다섯 글자잖아요. 그래서 난나난나 이게 아니라 나난나난나 이거 아닐까요? 우리 일단 1, 2, 3부터 이게 글자가 안 맞아. 아... 여러분들 너무 어려워하시니까 시야 앞에까지는 알려드릴게요. 네. 네. 15번까지 알려드릴게요. 너 중에 보이는 세상에 나의 샤워 아 다를 게 없는 오. 아오 맞네. 띄어쓰기가 개면 띄어잖아요. 맞네. 날씨와 다를 게 없는. 맞네, 하고 맞네. 그리고 구름 위 언덕 위에서 아니야? 아니야. 근데 구름 위면은 저거 21이랑 22를 띄었을 아, 거야. 저 높은 언덕 위에서? 그러면 22번을 열면 되겠네. 구름의. 구름의. 그럼 하겠습니다. 널 통해 보이는 세상엔 나의 시야와 널 통해 다를 게 없는 구름의 언덕 위에서. 굿. 어? 그럼 이라니까? 아니 그럼 의라고 하셨어요. 마지막 한 번만 더 틀려. 아 감사합니다. 네. 어 맞는데? 다를 게 없는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맞는 아, 게 다를 게 없을 아니야? 다른 게 많은 아니야? 알아? 다른 게 듯, 많은. 다른 듯 같은. 아니야. 네, 다랑 걔가 맞아. 다른 게 많은. 해볼게요. 그냥 이걸로 할게요. 다른 게 많은 것 같아. 네. 최종 도전입니다. 네. 널 통해 보이는 세상엔 나의 시야와 다른 게 많은. 다른 게 많은. 구름의 언덕 위에서. 자, 정답 공개해주세요. 끝. 틀렸구만. 다른 게 많아. 아, 비슷했네. 그래도. 오케이, 아 너무 맞았죠. 어려워. 뭔데 맞지 않았어요? 또 다른 게 많아라고 했는데. 네, 그러니까요. 다른 게 많아. 왜냐면은 많아. 저도 휴니가 말하는 많아. 거 들으면서 만화로 고쳐 적었어. 네, 만화라고. 근데 혹시 만화라고 들으신 분 손? 그러니까 만화라고 당연히 들리는데. 아, 들으셨어요, 들으셨어요. 아, 어 들으셨어요. 어 들으셨어요. 아, 다 들으셨다. 진짜 다른 게 많아. 여기서 이렇게 찍고 싶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와 최고다 진짜. 채널 무아의 뮤직 is my life는 아쉽게도 여기까지입니다. 아 그럼 언젠가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 난 네가 좋아. 너도 내가 좋니? 널 깨물어주고 싶어. 투드 채널 모아편 다음 주 예고 왔습니다. 채널 모아
내가 마친 그린 그림. 아, 맞는 것 같아요. 수빈이 하자. 아니야, 바꾸자. 야, 나 감이 안 잡혀. 근데 원래 똑똑한 사람이 쉬운 거 못 맞춰요. 아는 게 너무 많아서. 네, 안녕하세요. 월요 영상의 MC 수빈입니다. 투모로우바이투게더 멤버들이 영상을 보면서 토크로 풀어보는 교양 프로그램인데요. 아, 대박이다. 입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오 마이 오 마이.